자, 전번 2부에 이어서 이제 3부가 시작됩니다. 우선은 여기서 마피디가 촬영 영상이 날라갔다고 그래서 다시 황지사를 갑니다. 황지사를 가서 다시 촬영을 하고요. 천리시장까지 가서 또 촬영을 하고 총 116km, 2시간 17분 거쳐서 숙소에 다시 도착합니다. 숙소는 저속 충전이 되는 곳으로 갔고요. 23.71kW, 6,360원 예,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와서 오늘 목포로 가는 날이죠. 배 타고. 그래서 오전에 시간이 나서 창곰이라는 데를 갔어요. 27km 54분 걸려서 창곰이라는 곳을 갔고요. 여기 우영우 변호사, 정명석 변호사가 신혼여행 갔던 곳입니다. 여기구나. 아, 여기입니다. 찬 곳입니다. 저도 사진을 좀 찍고요. 이쁜 곳이고요. 파도 소리도 있었고, 예, 저렇게 창곰으로 섬도 보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곰에서 나와서 이제 간단히 점심을 먹고 제주항으로 갑니다. 18km 정도 갔고요. 제4 부두항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그 트렁크를 개방하셔야 돼요. 현무암이라든가 밀양 같은 거. 예. 제주도가 무비자인 곳이기 때문에 밀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렁크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돌 같은 거 주워서 뭐 트렁크에 놓으셨다가 걸리시면 예, 문제 되실 수 있습니다. 배 타기 전에 제주도에서 배 내릴 때는 방역을 하고 타실 때는 트렁크 개방을 하셔야 된다는 거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4 부두 게이트를 지나가면 배가 보이고요. 퀸 제누비오가 보이고 이제 선적을 준비를 하는데 자, 저기 버스 보이시죠? 저 버스가 이따 여객 터미널까지 태워줄 버스고요. 저기다 일행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여기서 일행을 내려놓으시고 운전자만 차를 가지고 선적하시면 됩니다. 퀸 메리오하고 틀리게 퀸 제누비오 같은 경우에는 배에 이렇게 위치 정보를 줘요. 4층에 주차를 하셨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게 좀 특이했습니다. 편했던 것 같고요. 버스를 타고 이제 저는 여객터미널에서 대기를 합니다. 승객들이 타는 시간까지 이제 대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고 있죠. 여객터미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배를 탔는데 이제 제 숙소로 가는 거죠. 제가 묵은 곳은 이코노믹 36,300원이 추가되는 곳이고요. 팬룸, 팬플레이룸도 있고요. 주니어 스위트룸도 있습니다. 세븐일레븐도 있어서 요기하시기 편하고요. 파리바게트도 있습니다. 안마 의자도 있으니까 마사지 룸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1시 40분에 출발해서 예, 6시 10분에 도착하는 배였는데 아 이게 제대로 안 맞습니다. 예, 지연이 됐고요. 이건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예약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딱그 6시 10분에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내렸을 때또 내가 차가 안쪽에 깊이 있으면 그거 내리는 시간이 또 있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코노믹은 36,300원이었고요. 1인당. 그리고 모데라이 선정료는 174,530원. 그래서 합이 210,830원. 들었습니다. 배가 늦어져서 미친 듯이 예약한 성식당을 미친 듯이 가고 있습니다. 예, 전라도식 떡갈비로 유명한 목포의 성식당입니다. 성식당은 기본 2인 이상 주문하셔야 하고요. 가실 분들은 평일이어도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음식은 맛깔스러웠어요. 예, 조금 할머니 느낌도 나고. 예. 총 76km 걸려서 1시간 38분 걸려서 논산 슈퍼차저에 도착합니다. 예, 이제 어두워졌죠. 총 6기의 충전기, V2 충전기가 6기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라운 빌리지라고 슈퍼차저 옆에 이렇게 빌리지가 있어서 예, 여름에 숙소로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 또 이제 관계자분께서 촬영하기도 좋다고 해서 청소하고 계신데 여기 수영장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물놀이라도 좋을 것 같고요. 수영장하고 이렇게 빌리지가 너무 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예, 문선 여기도 한번 묵어보고 싶고요. 예, 바베큐 간단한 바베큐 같은 건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여행하셨을 때뭐 예약하시고 스케줄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집으로 오는데 총 317km 왔고요. 3시간 50분 걸렸습니다. 3일차 총 경비 및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는 673km였고요. 차량 선적 비용은 21만 83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비는 17,793원이었고요. 톨게이트 비용은 9,900원 나왔습니다. 자, 서울에서 제주도 여행 교통비만 총합입니다. 이동거리는 1,197.4km, 자동차 충전비용은 45,790원, 차량 선적비용은 저 1인 일 경우에 449,860원 나왔고요. 톨게이트 비용은 18,7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합이 514,350원이 교통비로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디를 갈까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장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